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음악의 장종택 박예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푸른 상록수님이 들어오셨네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좀 그죠? 생소하죠? 네. 오랜만에 오신 것 아, 그리고 같고. 우리 몽골의 경주님 아, 몽골 경주님 진짜 오셨네요. 오랜만에 아니 진짜 오셨네요. 그동안 어디 그러니까요. 가셨어요? 네. 네? 아버지가 방송에서 살펴다가 최근에 못 빼가지고 좀 꼬래 그죠? 그죠. 제가 페이스북에서는 봤어요. 뭔가 저도 페이스북에서 뵌 기억은 있는데 일단 네. 뭔가 좀 쉬신다 뭐 이런 예, 그런 글을 왜 봤던 것 삐지셨나? 우리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바쁘게 지내다가 긴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구나. 긴 휴가 부럽네요. 아직도 몽골이시죠? 네. 지금 몽골에 계신가요? 네. 라니네등불T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누굴 만났는지 포천에서 큰 가구점을 하시는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몽골 분이 일을 진짜 잘한대요. 오. 그 이제 거기에 그 우크라이나 말고 저기 러시아 쪽에 거기도 오시고 막 요즘 이제 일하러 한국에 필리핀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몽골 이렇게 있는데 필리핀은 네. 너무 춥다고 요즘. 그치. 예, 그게 열대지 대구잖아요. 필리핀 분들 기준으로 지금은 거의 뭐 북극이죠, 지금. 거의 막 싸고 눈만 보이면서 너무 또 춥구나. 일도 이렇게 느리대요. 이렇게 열대에서 오신 근데 분들은. 확실히 그 예. 약간 그런 좀 약간 더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약간 낙천적이고. 느긋함이 좀 있잖아요. 낙천. 근데 맞아요, 그 맞아요. 몽골에서는 오신 분은 러닝 하나 입고. 몽골은 몽골 춥나요? 춥다 그러더라고요. 아, 러시아 진짜요? 쪽도 그게 추워가지고 러시아 그분들은 이게 춥죠. 막 너무 아, 덥다고 이 그치, 반 그치. 또 일을 그리 잘하신대요. 그리고 오. 반일 하는 뭐 소피아 로렌, 반일 하는 송혜교 아, 아시죠? 알죠, 알죠. 러시아 분들 다 이뻐. 맞아요. 사실 저기 스탄자분들이 예뻐요. 예. 키르기즈스탄 뭐 이런 맞아요. 중앙아시아가 예. 예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두 차이가 보인다면서 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몽국경주님은 지금 몽골이시고 내일 잠시 부산 병원 검진과 수술 예약차 아, 갑니다. 한국 오시는구나. 수술이라 하면 어떤 수술이신지? 네, 컨병이 아니기를 아, 바라고요. 네. 그래서 맞대요. 추위에 적응하면 한국 가면 포근하고 덥다고 하시네요. 네. 또 일을 그렇게 빨리 배운대요. 몽골 분들이요? 몽골이 최고래요. 일을 진짜 빨리 배운대요. 왜 그러지? 우리가 신기하다. 이게 똑똑하다요. 그래서 우리도 몽골 반전 같은 게 있잖아요. 예. 태어나면 엉덩이 뒤에 그 몽골 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궁금하네요. 우리도 몽골에 어떤 피가 좀 섞였지 않나. 아. 이런 거 잠시 이렇게 살짝 마무리해 봅니다. 그래도 마무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괜찮네요. 몽골 분이 한국 분하고 진짜 많이 닮았대요. 아니,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알기로는 닮았대. 몽골이랑 한국이랑 그 예. 같은 피라고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도 사실 일을 굉장히 빨리 배우는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 왜냐하면 보통 중국집을 반점이라 그러잖아요. 네. 몽골 반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본적 있어요? 중국집 네, 이름으로요? 중국집 이름으로.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요. 아우, 점심 짜장면 드세요. 담나게 혹이 암이 되기 전에 아, 맞아요. 그 종양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더라? 몽골 반점. 진짜 얘기 정말 널뛰네, 정말. 그 몽골 반점 본 적이 없어. 담낭의 혹? 맞아요. 그 용종. 용종. 용종이라고 하죠. 예. 담낭 용종이시군요. 맞아요. 근데 용종 게 한국에서는 용종이 떼면 이거 보험으로 나와요. 실비? 실비가 나와요. 근데 우리 경주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한국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경주님이 실비나 한국 뭐 그게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뗄 때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팁을 알려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용용은 또 뛰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미디어 처리님 안녕하세요. 짜장면 말고 라면 끓이고 있는데 실비 김치 드셔보셨어요? 실비 김치가 뭐예요? 여기 실비 보험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이렇게 아, 살짝 그, 에이, 설마. 얹혀서 얘기하는 것던데.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별론데? 설마. 아니 아니겠지. 지난 제가
오늘 임지연님 들으셨나요? 신영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지연님의 제가 페이스북 어떻게 슬쩍 봤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판초 이야기 있잖아요. 아, 네네네. 우리가 판초, 네네네. 웃었잖아요. 네. 근데 그 판초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 판초가 또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입는 조끼가 그 조끼 같은 그 진짜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판초라는 네. 걸 입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임지연님이 그림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초를요? 내가, 예, 그 이제 그때 방송하고 난 그날 올려가지고 대단하시다 정말.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우리 지식 약했고 이게 아, 제한적이었는데. 그래서 아, 몽국경주님은 감사하게도 선교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병원이 있으시군요. 아, 아 참. 그 선한 네.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 병원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예예. 예, 예. 그런 병원이 근데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요. 그러면 이거 뭐 약간 그 아둔한 질문일 수 있긴 한데 네. 선교사에게 혜택을 주는 거면 선교사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선교사증이 있나요? 그렇죠. 아, 선교사증이 있어요? 총회 파송 선교사님들. 아, 증이 있어. 그럼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아, 그런 그렇군요. 이제 그런 정치 절차를 그래서 선교사 되려면 서울에 올라와서 네. 몇 주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 코스를 받아야지만 선교사증이 나와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게 그런 거 없어도 자기 생명을 다해서 뭐 또 하는 분도 계신데 있네요. 1년 내 발급받은 예. 파송증명서라는 게 있군요. 그럼요. 예. 그런데 사실 저런 서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서로의 신뢰를 그렇죠, 증명할 수 그렇죠. 있는. 아.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네. 좀 막아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럼요.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참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미디어 처리님이 말씀하신 실비김치는 목사님이 생각한 그런 게 아니고 예. 진짜로 실비김치가 그렇죠? 존재하는 걸로 맞네. 있습니다. 야, 또 이런 게 있었군요. 예. 엄청 매운 김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킹베이스님 샬롬입니다. 또 오셔서 바빠서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 뭐 예 안심하셨나요, 목사님? 후후. 예, 어떤 킹베이스님만의 세계관을 구축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마블 세계관처럼 어떤 킹베이스와 장종택의 세계관 이런 것을 구축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 그 세계관 한번 제가 아, 즐겁게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그 세계관 관심도 없는데. 아, 들어가셨어 이미.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목사님은 들어가셨어요. 저도 우와.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유. 이하영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아니 이하영님 그동안 어디 가셨는지. 아 근데 저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한동안 진짜 많이 안 오셔서 사실 그 뭐였지 유치부 유아 어린이 학교였나 뭐 그런 거 하시고 나서부터. 올 한 여름쯤부터는 아예 못 뵌 것 같은데 또 뭔가 바쁘셨겠죠. 아기 학교, 유아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뭐 SNS 보면 글을 많이 올린 분들이 글이 없어진 걸 그러면 좋은 쪽으로 항상 일이 많아서 예, 사역도 많고 그래서 글을 못 쓰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이 많으셨겠다. 아 지금 겨울 방학이시군요. 아 방학이라 다 돌아오셨구나. 목사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와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바쁘셨다는 얘기시군요. 아, 뭐 하여튼 예. 그래서 아 너무 바쁘게 지났고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세종 갔다 왔고 그다음에 저기 서천. 서천? 서천이 어디냐면 서천이 군산 충청도가? 군산 옆에. 충청남도. 군산이면 아, 군산? 예, 예, 예. 군산이면 멀잖아요. 예, 그리고 관천. 관천은 전주 어디? 옆에. 예. 관천? 아, 요번에 제가 이번 주일에 집회가 두 개였거든요. 네.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 2시 집회가 서천이고 네. 그리고 4시 집회가 관천이에요. 근데 오. 이동 거리가 1시간 20분이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해. 근데 욕심을 부린 거야. 아 목사님이? 예. 아 내가 그래서 나 저는 이제 군산이랑 전주랑 멀지 않으니까 네. 생각했는데 내가 집회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인데 그러면
2시 시작해서 그럼 3시에 끝나도 3시 끝나도 늦네요. 늦죠. 이렇게 내가 바보. 그러니까 이게 지난 한 주는 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어. 내가 사익에 욕심이 있어 가지고 두 네. 개의 민폐를 끼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욕심을 뿌리지 않아야겠다. 네. 그랬는데 토요일 밤에 네. 토요일 밤에 그 두 번째 4시 하는 교회에서 30분을 놓쳐 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교회 이 회중 예배를 놓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저한테 배를 해주시고 거기서 열심히 하시고 안전하게 오시라고. 어. 그리고 2시 집회는 진짜 평소보다 좀 빠르게 시작을 또 이렇게. 어.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루즈 되는 거 없이. 예. 어. 보통은 보면 우리 교회한테 잘해줘야지. 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 교회다 서로를 이 교회에 민폐가 되니까 우리가 좀 빨리 시작해드릴게요. 이 교회는 또 우리 이 교회 민폐가 되니까 우리가 좀 늦게 30분을 좀 늦춰드릴게요. 와, 그날 토요일 밤에 얼마나 감동인지. 회개는 하셨나요? 회개했습니다. 예, 회개해서 절대 내가 이렇게 잡지 않겠더라.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랬고. 야, 그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서 참 좋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껴주고 네. 배려해주는 이 교회들이 참 좋구나. 예, 감사가 정말 되었죠. 아, 박현정님 번화입니다. 네. 각 교회 목사님 멋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진짜 감동이네요. 네. 어떤 게 진짜 어떤 교회는 딴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도 사회하다 보면 왜 그리 잡았냐고 막. 우리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있죠, 있죠. 예, 예. 근데 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또 아, 감동이 또 덮여지니까 뭐 이전에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탁 덮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 좋았습니다. 아, 최승희님 낭만적으로 등장하셨네요. 오늘도 햇살이 좋아요. 네, 햇살. 아, 가을 햇살. 아, 겨울 햇살 너무 좋죠. 하, 좋죠. 왜 갑자기 그렇게 감동 감성적으로 또 아 가세요? 나는 요런 이 감성이 있어요. 그냥 이전에 좀 어릴 때지만 이 그 우리는 난로 이런 거 난방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너 놀고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러면 햇살에 이렇게 이 담벼락에 이 등 붙이고 이래서 햇살 맞는 걸 많이 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예예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럼 다들 그게 저 아직도 기억 있어요. 희한하죠. 아 진짜 근데. 그렇죠. 예예예. 예. 와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반대로 또 비가 왜 좋으냐면 그때 놀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처마 밑에 네. 비가 똑똑 떨어지잖아 계속요. 네. 그러면 그때는 마당이 다 흙이었거든요. 흙이었어. 그럼 그게 구멍이 파지면 그게 또 제 놀이터였어요. 그게 앉아 비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네. 우산 받치고 그거 가지고 노는 거야. 거기 돌이랑 이런 걸로 막 차를 만들고 이렇게 강으로 생각하고 막 호수로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 나 이렇게 내 기억이 있어요. 그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네. 저도 이제 놀이터가 흙이었던 세대인데 네, 네. 지금은 이제 놀이터가 흙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흙놀이터가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흙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맞아. 산 세대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흙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인간이 노출되어져서 네. 그것과 친해지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 아이들은 사실 흙과 그렇게 어떤 그렇지. 긴밀한 연관점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캠핑을 갔다 왔잖아요. 네네. 캠핑을 갔다 하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은 흙과 돌을 맞아. 정말 잘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에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그렇죠, 예. 그 캠핑 가면 할 일이 진짜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그냥 그렇죠. 정말 저기 뭐야 이 한량처럼 흙이랑 돌이 있으면 하루를 정말 그렇죠. 알차게 보내요.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예. 흙 파고 노는 걸 2시간을 파고 놀더라고요. 그게 뭐가 재밌는지 그렇죠. 그니까 참 인간의 그 제가 책을 읽었는데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내가 저 전철 내리잖아요. 내리면 그 길이 네. 그 동산처럼 만든 공원처럼 만든 게 있어요. 네. 걷는 길이 그냥 산에 올라온 기분이에요. 아 집에 가시는 길이요? 예예. 그런 일부러 저는 그 위로 올라가요.
아. 흙 밟으려고. 어. 그 흙에 이제 소나무들이 막게 이제 시에서 이제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 한 이렇게 폭이 한 2m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는 한 100m 앞에 한 200m 될 거야.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산책로처럼 만들었어. 시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데크를 깐 거군요. 예. 근데 그게는 흙으로 동산처럼. 그래서 일부러 저는 거기 올라와서 한 200m 걸어가요. 집에 가니까요. 맞아요. 좋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은 야 흙과 돌, 나무가 있어야 돼. 맞아.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나 봐요. 우리가 네네. 사실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 말로 있어, 설명할 그래 수 있는 있어. 예, 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예, 맞아요. 인간에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말이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그리고 사후 세계. 그러니까요. 에 네, 대한 관심. 그렇지.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렇죠. 그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네.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에 그렇죠. 대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길이고 진리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 큰 은혜예요.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근데 아. 그걸 보고도 지나가는 사람, 보고도 못 알아보는 사람, 그렇죠. 보고도 그 가치를 몰라서 그 분명히 있다고요. 맞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사실 맛집 같은 거죠. 그 맛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맛집은 늘 그 자리에 있죠. 그런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누구의 소개라던가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냥 보이는 집을 들어간 거든. 그치. 사실 그 맛집을 들어가서 먹는 사람만 거기가 맛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철저한 우연이거든요. 우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데려간 것도 그냥 우연한 어떤 날 만나서. 근데 그게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오면 너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너와 더불어 먹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려야 돼.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문고리가 안쪽에 없다잖아요. 예수님이 열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문은 네가 열어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항상 열린다는 그쵸?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큰 은혜예요. 예수가 시적이네요. 예, 문고리가 안쪽에 없다. 예, 예.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명화 보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밖에 있는데 문고리가 안에는 없어요. 그 그림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믿게 진다는 것은 진짜 큰 은혜고 기적입니다. 예. 참 놀라운 그 주님께서 이제 오심을 그죠 기념하는 대림절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첫 주가 대림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예수의 오심을 평화의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예, 시작된 거죠. 대림절이 그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예, 예, 그렇죠. 시작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있으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 있는 거죠. 아, 이제 약간 예, 예. 프리뷰 기간이군요. 그렇죠. 예, 예, 예. 준비하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사순 기간에도 다 이게 뭐 교회의 그 강단에 그 검은 천 색깔 있잖아요. 다 바뀌어요. 보라색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빨간색 되기도 하고 그 다 교회력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생각 잘 안 하니까. 예. 아무튼 벌써 그런 12월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네. 하여튼 12월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12월이 돼가지고 딸아이 입에서 선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12월이 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걔는 산타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생일은 예수님인데 왜 도대체 네가 그러니까, 받아야 하냐는 우리 딸은 너무 웃기 막내가 분명히 산타 없는 거 알아. 근데 나한테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야. 샤넬을 산타는 저기 그것들이에 네모난 상자에 뭘 놔두고 가겠지 아빠. 내가 원하는 것은 넘버원 누구 뭐 넘버투 누구 한 네 개 다섯 개를 난 계속 이렇게 샤넬 시켜 가스라이팅 시켜. 그 넘버 원이 뭐예요? 넘버 원은 BTS CD. 넘버 투는 그래도 싸게 먹힌다. 넘버 투는 자기 요번에 티타늄 그거 뭐야 그 아이폰 껍데기인데 완전히 그 떨어져서 안 부러지는 것도 뭐 그거. 세 번째는 뭐 하여튼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아빠 CD 줄라 했더니 집어 던진대. 그건 나가서 팔라고. 그렇죠. 아, 이 아주 시련의 계절입니다. 시련의 그 계절. 참 웃기는 게요. 우리 온유가 BTS 아미였거든요. 네. 근데 NCT로 갈아탔어. 오. 근데 그 덕질 하던 걔가 동생에게 전사하는 전술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 CD를 다 놔두고 아~ 어떻게 듣는 거야? 이런 아~ 나 좀 웃겨가지고 진짜 그들만의 룰이 있군요. 예, 예. 어~ 아유 참 진짜 아, 자 신기합니다. 우리 어, 말이 많이 길었네요. 우리 오늘 또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에 맞는 노래 하나 할까요? 네. 박문순이. 어, 아시는 분이신가요? 군산에 계신 전사님이세요. 아, 아 신실하신 분이시죠. 네. 네. 아유, 전사 잘 돌아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시험 기간이겠네요. 지금 시험 기간이겠네. 대학원은. 대학원. 예, 신대원 다니시니까. 신대원 다니시군요. 예. 화이팅입니다. 어, 오늘 부안 오신다고 맞습니다. 아, 부안에 가시나요? 오늘? 변산 부안. 아.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한 30분 일찍 좀 나가야 됩니다. 예, 죄송하고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포 밴드 크리스마스 메들리. 아, 기억하세요? 그 기억은 해도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혼자 해요? 아, 그래서 한번 할 수 없, 그건 못해요. 그 몇 곡이 있는 거지? 유튜브로 쳐서 들으셔요. 아, 너무 좋아요. 예. 야, 네, 여러분 저기 그 신청곡 주시면 함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최승희님 자그마치 30분입니다. 예, 3분 아니고요. 우리 예, 그만큼 이야기했나요? 예, 삼, 아, 예, 목사님 일찍 나가시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아, 준우 죄송해요. 예, 30분 네. 아니, 30분입니다. 30분. 아, 네. 방금 들으셨구나. 대포 밴드의 아, 라이브로 듣고 예. 싶으셨구나. 대가 한번 쳐줄 수 없을까요? 있구나. 곡이 몇 곡이었죠? 그때 몇 곡이 합쳐졌는데 그죠? 몰라요. 저도 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러면 한더 하여튼 뭐 크리스마스 아, 캐롤 하나 좀 아, 캐롤이요. 캐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뭘 칠까요? 캐롤. 우리 좀 발랄한 거. 발랄한 거. 예. 경쾌한 거 뭐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 캐롤. 여러분 아이디어 좀 주세요. 아, 홈커밍 데이 때 듣나요? 예. 아, 그때 한번 해 주면 좋죠.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저보고 노래를 부르라는 말씀이신가요, 다들? 뭐 무슨 걸작품? 어. 걸작품요? 걸작품이 아까 신청곡으로 있었군요. 아. 어, 걸작, 누구 노래죠? 나는 걸작품. 이 노래 모르세요? 초등부 차냐? 아, 모르겠는데요. 극으로. 어, 아는구나. 역시 자녀가 있으니까. 저만 자녀가 있나요? 아, 우리 자녀는 이미 뭐 커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예. 오. 이게 예. 아, 초등부에서는 되게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네. 걸작품이 한 분 계시죠 또. 누가? 아, 제가 이거 미담인데 네. 지난 금요일날 예. 세종에서 이제 우리 번개탄
집회를 했거든요. 수전주전이요? 예예. 어. 그래서 이제 김 브라이언하고 저하고 갔는데 네. 이모의 목사가 이제 늘 설교하니까 이제 따로 이제 각자 차로 갔거든요. 네. 근데 이모의 목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내려오면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 저기 최근에 개척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게 가신 거야. 간 이유가 또 개척했다고 이전에 같이 수련주인도 다닌 적이 있거든요. 또 헌금하러 간 거야. 정말 가서 격려하고 나는 이분을 보면서 야 정말 많이 배워요. 가서 미리 가서 그 가니까 지금 결국 대표님 찬양하신 거군요. 대표님 찬양, 대표님 찬양. 아니 대표님 찬양 제가 합시다.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하냐. 아 멋지다. 오늘도 지금 저 포항에 저도 목사님을 보면서 배웁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지 야, 진짜 무슨 말이야 그건. 아, 아니 대표님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아이 들어오시는 타이밍이 아야, 정말. 하여튼 그 지난 야 걸작품이라는 찬양을 아니, 듣고 어떻게 거기서 글로 뛰세요? 아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네. 방송할 때 살아가는 방법 중에 네. 영적인 신앙생활은 자기보다 늘 깨어 있는 분 네. 그런 이렇게 영적 이게 내공이 깊은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부족한 걸 느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나도 좀 더 본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예. 아, 네. 야, 우리 몽골의 경주님이 예. 제가 이게 막 그냥 이거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좀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알리고 싶었어요. 예. 아, 네. 예, 좀 전에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받는 그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큰 힘이 되겠어요. 예. 그렇죠? 아, 나머지 눈치로 그만하십시오. 예, 그만하라고. 제가 지금 한 3초 전부터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하시네요. 자, 신중곡 네. 싱글벨. 아, 좋죠. 싱글벨. 싱글벨 좋죠. 야, 이 노래도 참 정말 단순한데 명곡이야. 그럼요. 그렇죠? 싱글벨. 그래서 그 노래는 제일 처음 애들이 좋아하면 그 명곡이야. 명곡이야. 그렇죠. 애들이 부르면. 그래서 그 저기 요즘 요즘까지는 아닌데 한동안 그 이슈됐던 그 신호등이라는 노래도 예. 사실 그 밑에서부터 퍼졌거든요. 아, 밑에서부터 그 초등학생들이 아, 진짜?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나도 우리 딸 통해서 그 노래를 맞아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학교에서 교육용으로도 되게 많이 쓰인대요. 신호등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노란불에 멈춰야 된다 이런 걸 신호등으로. 그치. 뭐 다른 의미는 있지만 그죠? 아, 그렇죠, 이게 그렇죠. 또 그냥 그렇죠. 그 말 직역하면 그렇죠, 그렇죠. 사실 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뭔가 좀 단순하게 그러니까. 생각한다면. 네. 네, 흰 눈 사이로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네. 그렇죠. 네. 저 노래 엄청 유명했죠. 맞아요. 그게 예전에 그 차양락 씨랑 또 그 누구야? 심영래 씨 최고의 개그맨이 있는데 두 분이 이제 심영래 씨는 이제 캐롤로 이거 흰눈 사이로 달리는 길 달릴까? 예, 말까? 그걸 했고 또 차양락 씨는 마징가라는 마징가 노래로 또 자기 나름대로 막 했던 그 유명한 노래가 마징가는 또 처음 듣네요. 마징가 Z라고 마징가 Z하고요 마징가하고 차양락 팀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또 오랜만에 드럼 친구와 함께 네. 아 최승희님 그 아까 우리 신호등이라는 그 노래가 유치원에서도 하고 4살 6살 조카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 너무 좋아해서 이무진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애들이 좋아하면 정말 퍼지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최승희님이 들어본 징글뱅 중에 제일 좋네요. 피아노에서 손가락들이 춤을. 이거 스윙인가요? 뭐, 네, 그렇죠. 뭐 대충 뭐, 뭐 스윙, 예, 렉타임, 예. 렉타임 좀 되는 것 같네요. 아, 이거 들어보니까 꼭 그 미국인들이 춤을 그 다리를 많이 움직여서 춤 추는 거 있잖아요. 아, 그 느낌이 아, 여남자 두 명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아. 그리고 아. 여러분 이게 지금 나온 음악이 완전 고품격이에요, 여러분. 아. 왜 갑자기 또 그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톰과 제리나 이런 옛날에 만화가 보면 전부 오케스트라가 다 배경음을 다 깔거든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 보는 사람은 잘 몰라. 그럼요. 근데 그 정말 한 백몇 명이 그죠? 그럼요. 스튜디오에서 모여서 그 만화영화에 막 도망가는 거, 잡으러 가는 거, 막 모든 거 다 만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알면 네. 또 달라지죠. 이 할리우드나 디즈니는 자본의 미학이죠. 그렇죠. 그 투자되어지는 이 뭐 이제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음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음악에 투입되어지는 이 자본 자체가 그렇죠.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제 고품격, 고퀄리티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너무 너무. 그러니까 참 웃게 애들 만화 영화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음악이 참 그래서 OST가 미국에서부터 그게 아 그럼요 그죠? 아 그럼 네, 유명해지는 거지. 그 스타워즈 하면 음악만 나오면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막 벅차 오잖아요. 네, 네. 슈퍼맨 또 이게 음악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모든 게 사실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그 이 약간 뭐 좀 우리나라도 많이 어떤 그런 이게 올라오긴 했지만 네. 이 기본적인 시장 자체에 이 차이가 있다 보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만화를 제작함으로써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 대비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수익의 차이 그냥 기본적인 버지 차이가 너무 커서 확실히 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잠깐 우리 이거 아 몽골의 경주님 톰과 제리 병행하고 대단하죠. 그럼요. 그런데 애농님은 1인 다역 오케스트라를 연출하는 건반이 맞아요. 그렇죠. 아나 시간이 너무 좋네요. 감사하네요. 네. 네. 탄일종. 아 탄일종 근데, 하기 전에. 네. 저 아까 우리 신형규님이 지난 주에 부탁하신 건데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해달라. 그게 기쁘다 구조 오셨는가? 하여튼 저 글을 적어 주셨어요. 여기 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맞는지 아, 모르겠네요. 예예 그렇게 좀 지난주 기다리셨어요. 아 우리 그때 시간이 많지도 않고 아. 크리스마 캐롤을 좀 더 우리가 좀 아끼자. 아 예, 그래서 아. 그때 못 해드렸는데 네. 예 이거 한번 들려 신형규님이 부탁하신 노래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아 바로 반응하시네요. 야호. 예, 말씀하고 계셔요. 네. 자, 우리 킹베이스님 고품격 음악 신앙 방송 번개탄 예배 음악 일기와 함께 하시죠. 아유, 또 아니 이분 바쁘다면서 아까 못 하고 그러지 않았어? 최선을 다한다고 하죠. 예. 바쁘지만 번개탄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다. 아까 그래서 작별이사 한 줄 알았는데. 예. 뭐 그런 느낌으로 예. 이분의 세계가 있네요. 아 점심시간 점심 드시죠 왜. 자 그러면 우리 기쁘다고 하셨는데 아직 뭐 못 찾았나요? 찾았어요. 예, 소리만 예. 찾겠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들 저도... 집에는 어떻게 뭐 크리스마스 트리 다 하셨나요? 그럼요. 예. 저희는 아주 때 되면 또 아주 해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네네네. 목사님네는 하셨나요? 아, 했죠. 우리는 11월 중순부터 했습니다. 아, 네.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 그렇죠. 예. 달고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요번에 지난 작년에 사실 조금 부담스럽게 좀 큰 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요번에 같이 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또 제가 찍어놨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우리.
딴 소리로 돌렸어. 다시 나는 좀 거야, 거슬렸어. 침 뱉는 소리가 나왔어. 아, 깜짝 놀랐어. 찔해서 기분이 좀 아, 깜짝 놀랐어. 깜짝을. 올라갔는데 새로 오신 분 계셨어요. 지혜의 사적인 음악 일기. 뭔가 제목이 비슷하네요. 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눈에 확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주 들어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신청하신 신형규님 역시 애능이 최고. 지금 몇 개 지금 엄지척을 올린지 모릅니다. 예, 라니의 통풀 TV님 아멘. 네, 몽국경제님이 온 교회 다 일어나 찬양. 예, 최성희님이 멋지다요. 맞습니다. 아 예. 네. 깜짝이야.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예. 자주 들어와 주시고요. 네. 서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 뭐 가실 때 되셨으니. 네.
예배 음악 예배 일기 하고 가셔야죠. 아 예배 일기 예. 예, 하고 가셔야죠. 아 그럼요. 제가 어디 뭐 예 그냥 가실 수 없죠. 제가 예, 그냥 핸드폰 밖에 놔뒀는데. 예? 핸드폰 밖에 놔뒀. 하여튼 제가 주세요. 예. 아 주세요. 아 야 인간이 이게 뭐랄까 진짜 뭐랄까. 죄성이 있는 인간이구나 내가 말 깨달아 저 자신을 보면서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아 죄성이 있는 예, 죄성이 아, 정말 네. 막 가득한 인간임을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아 왜요? 왜냐하면 아 또 갖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오잖아요. 네. 459절 이제 외웠거든요. 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자랑질처럼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나 이 정도 하니까 너도 해 이런 마음이 나도 몰랐는데 언연또 생기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예. 야 이게 참 못됐구나. 이제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순간 어느 선택을 할 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시편 119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던 것처럼 따라가려고 외웠는데 어느 날 가르치려고 그제야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너무 너무 이게 오싹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도 깨우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 예, 사람 중에 자기가 옳다 여기는 사람으로 나는 옳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런 것이. 있지 않아. 나도 아 그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좀 뭐 이제는 도전주는 그런 의미도 했지만 정말 조심해서 해야겠구나.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 그냥 아 있었어요. 어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주제님께 말씀을 많이 나눴더니 좀 그런 그런 의미는 아닌데 나한테는 그렇게 왔어요. 아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아 예, 예, 누군가 예.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 나누다가. 그래서 하여튼 늘 겸손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들이 필요하거나 하루 하고 나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런 날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네요. 어렵더라고요. 아, 인생이 또 다른 예 이런 게 있었구나 예, 직면하게 되었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그 감사한 거는 애들이 요즘 좋아요. 아빠 네? 일어나면 뭔가 여우고 있거든. 말씀이야. 예. 그리고 요즘 계속 제가 걔 듣든 안 듣든 애들 들어주면서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중얼 여우가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아이들에게. 예. 아이들에게. 아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는 그냥 이렇게 아침에는 뭘 하고 이렇게 된 느낌이 예, 있어요. 예. 아... 이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아빠는 한 것 또 안 해?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세비지가 막내가.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외우는데 아빠가 한 말 또 안 해 말은 지난번에 한 말 들은 거야. 그 말. 그러니까 듣고 있구나. 만약에 귀뚜를 들었으면 같은 말 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말 또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듣고 있구나 그랬죠. 예. 아 그래서 더 열심히 외우고 계시군요. 아니 그거는 이제 하는 거 이제 예. 애들한테 믿음의 유산이 막 뭔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스트로크라고 반신 마비 중풍. 그럴 때 우리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된 생각은 늘 그거예요. 새벽기도 못 가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네 줄을 가까이 18번이었어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복에 거는 강림하사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야. 근데 그 소리 듣고 늘 깼어요. 새벽에
방학 때 이제 할아버지 집에 맡겨지가 가지고 맞아요. 그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할아버지는 새벽에 새벽기도 못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찬송하시는 할아버지. 이게 제 뇌리에 박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딸들한테는 우리 아빠 하면 이런 사람 이런 거 예 그거 하나 심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멋진 아빠시군요. 아,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이게 내가 A라는 의도를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그게 A로 안 그렇지. 가잖아요. 근데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A로 말했잖아. 그러면 잔소리를 들어 B로. 근데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어렵죠.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A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예. B로 바꿔야 되는 건가? 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잘 말하셔서 하셨는데 애들한테는 강요하면 B로 들어. A로 얘들아 이제 씻고 자야지. 내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좋은 마음을 했잖아요. 또 하잖아. 그다음부터는 그게 시사 이게 아니라 아 잔소리. 이렇게 들리는 거야. 참 어려운 문제. 예. 근데 이제 애들한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해내면 어느 날 알아듣겠죠. 뭐 그런 겁니다. 예. 예 카리스님 할아버지까지 다 늘리는 소리야. 저게 그 노래 가사 아닌가? 맞아요. 아이유의 잔소리라는 아, 노래 예. 가사죠. 참 그래요. 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평생 숙제고요. 또 평생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또 저 변산에 저 부안이라 그러죠. 벌써 가시게요? 아 지금 아니, 50 가라는 줄 알고. 아니요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아니 세상에 지금 날 혼자 여기다 버려두고 얼마나 일찍 뛰쳐나가시려고. 아 또 그것도 열심히 해야죠. 아 그럼요. 아, 예. 근데 변산은 어디예요? 변산은 충청남도 서해안 쪽에. 운전하고 가세요? 아 여러분 지금 이제 박유환 목사가 저기 서초동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같이 하기로. 아 그럼 서초까지는 어떻게 가세요? 이제 전차 타고 가죠. 오늘 좋은 날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은 충청도 서울이 아니고 전북이라는데요. 맞아 전북. 아 전북 군산도 전북인가? 아 전북이네. 군산 전북이네. 아 맞아요. 수전주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오늘은 그 변산 부안 연합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박여 목사님이랑 같이? 저하고 유재범 목사님 세 명 가고요. MC로는 이제 개그맨 이정규 형제님이 예 같이. 네. 진짜 바쁘시네요. 아니요 감사하죠. 우리 또 그냥 힐링이죠. 우리 또 1박 2일 하거든요. 아, 그 또 잠자는 다 해서 우리 같이 자면서 또 그럼 내일 또 낚시하세요? 아 낚시는 안 합니다. 겨울에는 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문수님 군산 계신 박문수님 오늘 군산 못 넘어갑니다. 오늘 변산에서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 변산이랑 군산이랑 바로 옆이군요. 얼마나 걸린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참 바로 옆이라 그러네요. 군산이랑 변산이랑 변산 그 보면 그 변산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어요. 변산이라는 영화가 있다고요. 변산이라는 영화. 예예. 나중에 인터넷 보세요. 변산 영화 있어요. 예. 정말 근데 진짜 영화 좋아하시네요. 저 영화 좋아하죠. 어제 아내랑 같이 30일이라고요. 그건 또 뭐예요? 30일이라는 영화 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우리 배 잡고 웃었고요. 너무 꼭 보세요. 꼭 그 뭐냐 이전에 그 CGV에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그 우리는 KT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돈 내고 KT 그거 해서 돈 내고 봤어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서 예 집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뭐 돈 내며 보는 거 그거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꼭 차태현하고 옛날에 누구지 그 전지현 나왔던 아 뭐지 내 엽기적인 그녀 그거 똑같은 느낌이 근데 너무 재밌어요. 다른 느낌인데 누구 나와요? 거기에 강하늘 씨하고요. 그다음에 정소민. 저도 어제 처음 봤는데 그 배우를 빠져버렸어요. 전소민이라는데요? 전 말고 정이에요. 정소민은
런닝맨 나오신 분이고 런닝맨 나온 분이고요. 정소민이에요. 아, 저도 그때 헷갈려 봤는데 예, 정소민 맞아요. 아, 여러분 꼭 보십시오. 너무 훈훈한 영화, 재밌는 영화, 웃기는 영화. 근데 네. 저는 영화는 늘 그렇게 웃기고 재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저는 이렇게 너무 나도 눈물 철학적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도 봐야죠. 그러니까 영화 보고 막 생각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나 힘들어. 어떤 영화 같이 봤는데 내가 보고 있었거든요. 날 보더니 이해 못하지? 아이고 왜 그러지? 어디 이야기 좀 해줘. 알아 알아.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네, 그냥 낄낄거리고 보는 영화가 제일 재밌어요. 나도 이제는 막 이렇게 막 돌리고 하는 영화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중간에 흐름을 놓치면 그 뒤부터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아빠 알아. 내 얼굴 알아. 몇십 끼게 끼겠는데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요. 아 저는 그냥 아 낄낄거리는 영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춘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전 헌트도 마지막 대사가 안 들려서. 아 그래서 저는요 영화 보기 전에 네. 그 유튜브로 리뷰를 먼저 봐요. 개그가 어떤지. 그리고 미리 좀 이해하고 봐요. 예. 아 저는 이제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안 보는데 이제 아내가 보자 그러면 이제 봐요. 네네. 근데 이제 아내가 보자 그러면 딱히 뭐 내용을 뭐 이렇게 찾아보지 않고 몇 번 가서 봤는데 네. 이제 아내가 몇 번 되게 철학적인 영화나 이런 걸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뒤부터는 제가 무조건 영화 보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찾아보고 가요. 그렇죠. 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전에 막 그 눈먼 자들의 도시 아세요? 아 그거 힘든 건데. 아 그거 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도대체. 노인이 뭐 하여튼 그런 게 나오면. 예. 아 이제 못 봐요. 아 눈먼 자들의 도시 힘들었습니다. 제가 스타워즈도 네. 시리즈가 나오는데 네.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이야기 거리가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약간 힘들어졌죠. 힘들어요. 이 스타워즈가요 아십니까? 시리즈가요 시대별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거는 1980년 나왔다 90년 나왔다 하면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게가 뭐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영화가 먼저 나와. 아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 있구나. 그런 스타워즈 시리가 있어 안에.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지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중간에 끊기면 못 보는군요. 예. 아.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언제부터 스타워즈 안 보더라고요. 아 맞아요. 힘들었어. 이춘수님 연주는 고3 단체로 연주 따님이시군요. 아. 예 서울의 봄은 야 이게 원래 이게 12.12 사태잖아요. 전두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MZ들이 보는 거야 요즘. 네 일단 희한하죠. 저도 이제 그 아내가 끌고 간 영화 중에 하나가 예. 서울의 봄인데 일단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고 정말 웰메이드 영화인 건 인정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힘든 봐야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영화가.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정말 보고 나서 정말 속이 화가 난다. 단 1도 네. 뭐 안 보셨군요. 안 봤어요. 그냥 고구마로 끝나요. 아, 예, 예. 그냥 고구마. 아니 어떤 분이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영화는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계속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서울의 봄 챌린지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이 애플워치 그 끝나고 나서 심박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누가 화가, 높이 나오나. 화가 나면 근데 정말 화나고 끝나거든요. 아. 저기 황정민이 무대 인사 때마다 사과 인사한다고 저게 진짜예요. 그거 봤어요. 예, 예, 예. 근데 정말 황정민에 대해서 아, 나 근데 그거 어떻게 대머리를 어떻게 그거 와,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어떻게 했지? 나 정말 유리하던데. 그래서 저 서울의 봄이 뜨고 나서 뭐가 떴냐면 제가 예.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요 전에 황정민 씨가 촬영했던 아수라. 아니 아수라 아니고, 아니고 황정민 씨가 뭐 이렇게 납치돼서 예. 유튜버들한테 납치돼서 막 맞는 영화가 봤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찾아본대. 화가 나서 그거 보면 속이 풀린다고. 아 맞아요 한진희 씨. 네, 고문 당하는 영화. 특수 분장 최고. 아 최고였습니다. 예, 최고였습니다. 예, 예. 한 번쯤은 볼만한. 예 이제 아, 저도 집에서 한 번씩 고문 당합니다. 우리 아표가 제 젖꼭지를 막 꽂으면 정말 이게 너무. 아니 갑자기 왜 이야기 나지? 무슨 말이야? 고문 당하는 영화. 갑자기 무슨 말이야? 고문 당하는 삶. 갑자기 고문 당하는 삶. 나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고문이야. 며칠 전에 한번 꽂아보는데. 목사님 이러고 이제 가면 목사님 오늘 젖꼭지밖에 안 남아요. 가겠습니다. 자, 죄송하고요. 진짜. 자, 저는 다음 주 다음 수요일 뵙기도 하겠습니다. 아 잊어주세요.
안녕. 아, 네, 진짜. 30분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될 거 생각하고 저는 가면서 예, 번개탄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가셨다는 건 민망하시다는 거예요. 나가기가 민망하셔서.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아주 진중하게 네. 아, 역시 딱 탄일종. 야, 근데 이 찬양은 뭔가 이거 지난주에 했었던 찬양 같은데, 그죠? 탄일종이 땡땡땡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게 이 땅에 오신이었는데 그죠?
네. 단일종이랑 이 땅에 오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뭐 거의 뭐 혼자 원래 제가 연주가 딱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멘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혼자 가시니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동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네, 우리 기기감님도 아까 오셨고 최승희님은 신랑 와서 점심 같이 드시고 계시군요. 점심 뭐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까 제가 글이 빨리 넘어가서 읽지 못했는데 최승희님 오늘 병원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남편분이 반차? 반차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월차? 뭐죠? 아무튼 중간에 나오신 건지 아니면 원래 점심은 같이 드시나요?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처리님 후식으로 포스틱 먹었어요. 포스틱? 포스틱? 아, 그 감자 과자 말씀하시는 거죠? 맛있겠네요. 네, 아, 반차 맞군요. 네, 조퇴했대요. 예, 네, 제가 확실히 그 어쨌든 다들 경험하고 사는 세계가 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약간 그런 개념을 아예 모릅니다. 휴가철, 뭐 휴가를 간다 이런 개념이 아이들에게 전혀 없고 이제 또 저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또 주말에 놀러 가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부분 공연 때문에 주말에 없기 때문에 주말에 놀러 간다는 개념이 거의 없고 뭐 휴가 이런 개념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반차, 연차, 월차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반차는 반만 쓰는 거고 연차는 연에 한 번 쓰는 건가요? 월차는 월에 한 번 쓰는 거고 뭐 그런 건가요? 반차는 연차의 반, 연차는 하루? 아, 연차는 하루를 쉬는 거군요. 월차는 한 달에 한 번. 그럼 엄청 많이 쉬네요? 연차는 그러면 연차가 뭐 열수가 월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6개월이나 1년에? 월차는 한 달에 한 번. 그럼 월차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예요? 반차는 1일에 반. 그러면 반 아, 1년에 몇 개? 오. 그러면 반차는 두 번 쓰면 연차 한 번이구나. 아, 그걸 모아둘 수 있다고. 아, 그러면 그걸 모아서 한 번에 여름 휴가를 길게 가는 건가요? 휴가는 따로인가요? 아니면 휴가가 그냥 연차인가요? 나 이거 왜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근데 궁금하긴 하다. 휴가랑 연차는 다른 건가요, 그러면? 아, 몰아서 휴가를 쓴다고? 아, 아, 휴가는 다르다. 그러면 휴가 뭐 반반차도 생겨서 좋아요? 반반차는 왜 쓰세요? 2시간 오 그럼 2시간을 늦게 퇴근하거나 뭐 늦게 출근하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 일찍 퇴근하거나 뭐 이런 거? 아 19개 휴가는 월차 연차 다 모아서 길게 가능하고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번 그 휴가는 외국으로 길게 가겠다 이러면 뭐 연차 몰아서 휴가랑 붙여서 뭐 지금 뭐 한재희님 기준으로 하면 19개니까 19일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휴가 4박 5일인가? 휴가가 4박 5일인가요? 그러면 와 붙이면 거의 한 달 내내 출근 안 하네요? 짱이다. 그러면 한 달 뭐 7월 한 달을 거의 통으로 쉴 수 있겠네. 주말은 어차피 쉬는 걸 테니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궁금해. 왜 물어보냐고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미디어처리님 성탄주간부터 쭉 쉬어버리고 퇴사하려고. 왜 또 갑자기 얘기가. 아 그러면 잘려요? 아 이게 또 눈치가 없는 거구나. 아 그렇군요. 왕이 나셨다. 아 눈치껏 써야 된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맞아요. 어느 사회나 눈치가 참 중요하죠. 저희도 뭐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 뭐 그냥
누군가가 보기에는 프리랜서의 세계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으나 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런 귀걸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자유로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것도 또 눈치껏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왕이 나셨다. 제가 지금 악보를 켰는데 카리스님, 아이 있는 부모들은 자기가 아파도 아기가 아플 때만 쓰려고 모아두신다는 이야기도 들었네요. 우와. 아, 애가 아프면 연차를 써서 병원을 데려가고 돌보려고. 참 그러네요. 네, 워킹맘 또는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의 어떤 그런 힘듦이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 개개인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나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어떤 위로의 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섣부르게 수박 겉핥기식의 조언이거나 위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예를 들면 이런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함도 그냥 제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이 좀 섣부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야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 힘들겠다도 사실 모르는데 그냥 말처럼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있는 부모님들. 이하영님, 어린이집 다니는데 집에 있는데도 애가 열난다 해도 바로 데리러 안 오더라고요. 그건 또 이건 또 다른 주제의 얘기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춘수님, 전 3인이어서 근무를 해서 연차 월차를 못 써봐서 실감을 못했는데 아들이 월차 쓰는 거 보고 부러웠어요.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3인 이하 근무는 연차 월차의 개념이 좀 다른가 보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네. 심영진 목사님께서 쓰신 왕이 나셨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곡이긴 하지만 또 역시 악보를 읽으며 또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느린 곡이겠죠?
네. 심영진 목사님의 왕이 나셨다였습니다. 뭔가 그 다들 그 출근 뭐 이런 오후 근무 이런 얘기 다들 꽃피우고 계시군요. 그 이 심영진 목사님의 그 이 딱 그 이 섯 이게 있어요. 무드가. 그죠? 딱 들으면 아 이거 왠지 심영진 목사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참 뭐랄까 가사가 고풍스럽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되게 목소리도 낮고 이런 분이 얘기하실 것 같은 그런 가사와 이 멜로디를 굉장히 추구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목사님이 가지신 톤 목소리 톤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하영님 아흑 나가기 싫다. 네 최승희님 직장 생활할 때 일찍 들어가기 싫어서 회사 근처 돌다 시간 되면 갔었던. 아 야 엄청난데요. 근데 뭐 그 예 너무 뭐 그냥 모든 분야에서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아이들이랑 주일 저녁쯤 되면 늘 서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 제가 아이들에게 아 야 왠지 아빠 아픈 것 같아. 아 뭐 아 막 이러면 애들도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아 아빠 왠지 저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맨날 그 가기 싫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학교든 회사든 어디든 이 가기 싫은 마음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다들 공감하시는군요. 이하영님 저도 도착해서 좀 빨리 도착하면 차에서 앉아있다 들어가요. 아 딱 출근 시간에 맞춰 들어가시는군요. 뭐 예를 들면 40분이다 그러면 40분에 딱 들어가시는군요. 1분이라도 일찍 들어갈 수 없죠. 참 그게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떤 모든 인류가 공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렇군요. 아 기기감님이 님의 연주도 고풍스러우면 응? 고풍스럽다는 건가요? 아니면 고풍스러우면 이상할 것 같다는 건가요? 고풍스러우면 이건지 약간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또 신청곡이 뭐가 있었죠? 이제 슬슬 또 우리 아 고급스럽다 감사합니다. 네 아 한지혜님 저희는 대표님이 출근을 잘 안 해서 직원들이 출근은 늦게 하는 편.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 같네요. 대표님이 출근을 잘 안 하신다니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인가 보군요.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 아 마커스 곡이군요. 네. 기계감님이 최고의 직장 같다고 한지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한방 타임입니다. 오늘 방송에 대해 짧은 소감을 한마디 남겨주세요. 선정된 글은 오늘 방송의 썸네일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 오한방 타임을 하고 나면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 수 있죠. 오늘 뭐 아까 요 전에 했던 심영진 목사님 곡도 그렇고 지금 이 그가 오신 이유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즐겁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멜랑멜랑하고 멜랑멜랑한 그런 기분 또 연말을 맞이하며 한 해를 정리하며 드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크리스마스가 또 어떤 왜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교회가 크리스마스 행사가 점점 없어져가고 길거리에서 어떤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잊혀져 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무드가 없어져 가고 기분이 안 난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확실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과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적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도 크리스마스 행사로 크리스마스가 뭔지 참 알기 쉬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게 좀 적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우리가 그 영화가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의 역사적인 의미 또는 크리스마스가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지고 옅어지면 언젠가 정말 크리스마스가 그냥 빨간 날이 될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왜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좀 해봅니다. 저도 저희가 요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과 하루를 준비하면서 이제 캐롤이나 이런 크리스마스 음악들을 꼭 틀어놓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좀 틀어놓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함께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일정이 있어서 못 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번개탄 또 행사가 있죠. 화요일 날 뵈니까 그 저희가 요 자리에서 요 모양으로 만날 것은 아마 12월 말쯤이 되겠네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나 아마 만나지 않게 될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한 달 동안 행복한 한 달이 되시고 행복한 연말이 되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잊지 않는 12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나누면서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